저는 지금 해평현 해평리 이장 최엽입니다. 여기에는 지금 마을로서는 지금 고택이 두 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중사라회 해평 김씨 사당이 이 마을에 있습니다. 그리고 보천사라고 해서 보물 492호 석가문이 연화문 좌대상이 있습니다. 해평 쌍암고택과 북해고택에서 쌍암고택은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경북도 민속자료로 북해고택 42호가 되어 있습니다. 쌍암고택은 1755년경에 지었고 북해고택은 1800년대경에 지었는 집입니다. 이 마을은 해평현에 현에서 해평하리로 이어지지만 이 마을은 자연부락이 6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. 그 자연부락을 하나로 뭉쳐서 해평하리라고 하던 것을 1914년 일제 초기에 전부 다 명칭을 변경을 시킬 때 그 여섯 개 한 마을을 합쳐서 해평리라고 명칭을 변경시켰습니다. 그때 명칭을 변경시킨 사람이 이 마을에 그 우용택 씨라고 우찬봉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해평 면장을 초대 면장을 하시면서 면장에 있는 마을이 해평동이지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지었는 마을 이름입니다.